여러분 안녕하세요, 르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럭키블럭 레이스 삼식이와 함께하는 럭키블럭 레이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11번째 경기로 현재 삼식이가 6, 제가 4, 제가 지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봐주는 거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만 봐드리려고. 아, 봐주셨다고요? 네. 지금 루테님이 점수가 4점인데 그걸 봐줬다고요? 그럼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삼식이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삼식이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자꾸 이기면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식이 이미지 좀 챙겨드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겨보세요. 이번엔 그럼 절대 봐주지 마세요. 네, 이번에 절대 안 봐드릴 겁니다. 네. 자, 일단 올해 저의 벌칙 스킨은 아기입니다. 으악! 아빠! 아, 뭔 소리야? 아빠. 야, 그럼 너 눈물 콧물이 더 진해졌다. 이거 뭐냐? 아빠! 저 콧물이 많이 나요, 아빠. 아까 먹어. 입에 들어갔네, 먹어. 아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거 먹으라고 하는 사람? 눈물 콧물 먹어, 좀 먹어. 아빠 너무하시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리스트가 9개가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저번에도 네. 한번 리셋을 한 것처럼 오늘이 끝나면 한번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쓰겠지만 새로운 걸 넣을 예정이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영상을 보고 이번 다음 주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만드신다면, 아마 한 일요일 전에 만드신다면 새롭게 만든 스킨도 금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노란색으로 갈까요, 삼식님? 아니, 네, 초록색에서 할게요. 네. 아, 내가 지금 솔직히 저기 있는 리스트 중에 너한테 입히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 아니, 이번에 이기면은 그냥 안 입고 초기화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내가 저거 중에 하나를 꼭 너를 입히고 싶어. 내가 오늘 꼭 이긴다. 해보세요. 오늘 꼭 이긴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하나, 네. 둘, 셋! 광고? 아니, 어차피 어거는 운 좋으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 이거 뭐야? 뭐야, 나 왜 마크스를 꺼져있지? 잠깐! 가지마! 나 마크스를 꺼져있다고! 에, 왜 이거 스폰은 어디서 해요? 스폰은 레드스톤이 있는 곳입니다, 레드스톤. 아, 레드스톤이네. 그 흑여서. 여기는 약간 맵이 그 농장이네, 농장 맛. 오늘은 약간 농장처럼 꾸며져있는 맵을 준비했어요. 오케이. 아이, 템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템 좀 비워야겠구만. 저도 광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좀 기다려줄게, 내가 템 버리면서. 네. 위에 파란색 블록. 빡! 아, 크리퍼. 아, 맞다, 여러분.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기다렸어. 삼신님, 스무 있습니다, 스무. 여무 가능. 오케이, 알겠음. 오케이. 던져. 아, 이거 인벤토리, 아니, 이 모드 뭐야, 이거? 왜요? 아니, 이 럭키블럭 인벤토리를 차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왜요? 불만이에요? 아니, 잡템이 나온다고, 잡템. 이제 농장이다, 나 농장이다. 이게 뭐야? 오케이. 얼럭키 맞나? 여기 말이 하나 있네. 오, 뭐야, 우와, 이뻐. 경험치에 이름이 달렸어. 너는 좀비에 크리퍼가 달린 것 같다? 오, 뭐야, 박쥐에 포션이 달렸어. 잠깐만. 이거 스폰 포인트 내가 지나친 것 같은데? 스폰 포인트 지났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여기다 설정을 해놨거든. 여기야. 어디? 여기. 이렇게 흑여석으로 줄지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 네, 네네. 오케이, 됐습니다. 저도요. 검 하나 떴거든. 오케이, 일단 데미지 몇이야? 오케이, 나쁘지 않은 검이 하나 떴어. 아니, 근데 템이 이게 이 모드가 좋은 템이 안 나오네. 이 모드가 좋은 템보다는 약간 지형 같은 게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오씨. 블럭이 많이 나와, 블럭이. 이거 뭐야, 레버 당기는 거? 엔더맨이니까 삼식 공격하겠지? 아! 뭐야, 번개 맞은 거야? 까다가 아니면 저걸 레버 내려서? 아, 뭐야? 아니, 그거는 비밀입니다. 네. 알아서 알아보세요. 그 비밀입니다. 네, 저는 레버 내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신발 하나 떴다. 뭐야, 안 먹어줬어. 먹었다. 와, 대박 사건, 이거 망했다 진짜. 아기 또 스폰 포인트. 템이 안 뜬다, 템이. 여기 스폰 포인트? 네. 아, 잠깐만. 아, 나도 나가야겠어. 나도 걸렸어. 수고링. 저는 칼이 아니, 있었습니다. 아니, 스마트 호빙 쓰면 금방 나옴. 아, 그래요? 뭐야, 그래요? 저는 칼로 나왔는데 똑똑하셔요. 네, 저 칼 있죠. 칼 기본 아닌가요? 아, 나 칼. 야, 지금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싸 게이드. 오 봐 지형 생긴다. 나중에 한번 보.. 아 뭐야 저 스포나네? 보러 안 가야겠네. 아! 왜 뭐야? 저거 뭐냐? 저거 슬라임이야? 이야 슬라임 깐지 보소. 아 NPC가 있었는데 NPC한테 보고 있나? 잠시만 NPC의 아, 정신에 팔린 너, 사이 저는 죽었는데 어? 오른 지점으로 향해서 뜁니다. 뭐지? 또 생기는 건가? 으아! 들어가! 비켜! 비키라고! 우와 이것들아! 레이스 거의 끝나가는데! 레이스 거의 끝나가는데 이것들이 날 방해? 뭐 우와 꼭대기에 가스 있나 보네? 어? 30 죽었다 꼬린! 뭐야 렉 걸려!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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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야 어디가 꼬리냐 어디? 버튼 저 꼬리 됐어요! 피니쉬! 거짓말 치지 마세요. 피 떴잖아요. 아니 루테니 근데 이거 솔직히 약간 거리가 좀 에바네요. 왜요? 얘가 좀 더 멀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거 달리는 거 이거 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근데요? 아니 루테님 오늘 이기려고 아주 그렇게 드럽게 하시겠다. 아니 근데요. 뭐 어쩌라고. 아 여기 끝이었네. 아 뭐 어쩌라고 근데. 템 정리하지 말고 그냥 갈걸. 그리고 이겼는데 아. 일로 오세요. 여기 상자 있습니다. 여기 내 이게 제 거네요. 근데요는 장난입니다. 운이죠. 아니요, 루테님 이미 임성 다 들켰어요. 뭘 운이야? 아니 이거 레인이 이게 그쪽이 더 가깝잖아요. 레인 훨씬. 아, 그러면 제 레인에서 하고 싶다고 하시던가요? 안 하셨잖아요. 그런 말이. 아 근데 잠깐만 저 지금 네 개째 깠는데 왜 하나도 안 나오죠? 그 뻥치지 좀 마세요. 아 저 진짜 하나도 안 나왔어.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또 안 나와. 자 볼게요. 자 세 개 까보세요. 저번에 기억하시죠? 아니 나 방금 다섯 개 여섯 개. 그게 자 일곱 개. 어 뭐야? 여덟 개. 평화로움이라 그런 거? 일곱 개. 봐봐 다 안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난이도를 바꿨어요. 한 번 더 까봐요. 어? 어? 안 나오잖아요 루테님. 기다려봐요. 제거 해볼게요. 뭐지? 제거 해볼게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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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이래? 이게 이 럭키 블럭은 원래 행운이 달린 게 없었거든? 어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 네더에벨로 만들었어? 아니 이거 그냥 광물로 네더에벨로 한번 만들어볼까? 어 자 해볼게요. 기다리세요. 네더에벨은 근데 100인데 어쩔 수 없지. 네더에벨은 100이니까 자 이거 한번 까보세요 삼식님. 네더에벨이에요 이게? 네. 오 올라가면 안 나오나봐. 확률이 올라가면 이거 한번 까보시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 럭키 블럭은 특이하게 행운을 붙이면 안 되는 럭키 블럭인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행운 럭키 블럭이 아예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망했다. 지금 템, 자 결정은 삼식님이 하십니다. 지금 템 그대로 간다 아니면 삼식, 더 까죠. 당연히 더 까야죠. 삼식님 그냥 럭키블럭이에요. 그거 아셔야 예, 돼요. 그냥 럭키블럭 주세요. 20개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개 드렸습니다. 야 이거는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안 되냐? 아 뭐야. 아 이거 근데 나 방금 럭키 블럭 이름을 방금 읽었거든? 헬파이어네. 헬파이어 지옥불이네. 그러니까 지옥불이라는 럭키 블럭이기 때문에 안 되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이거 그럼 딱 뭐야 용암 자꾸 생겨요. 뭐야 이거 뭐야 전 스포포인트 하고 뭐야. 그러니까 용암 네가 여기다가 하나 핵심을 여기다 뒀잖아. 용암 자꾸 생겨. 오씨 으아짜 모니터 뜨면 평화로움 좀 바로 해주세요. 예? 아싸 몬스터가 뜨면 평화로움 해달라고. 네네 오케이. 우와 야 탐지 고맙다 진짜 미안하다. 뭐가 야 나 지금 운 쩔거든 니 덕분에. 내가 검이랑 신발밖에 없었거든? 근데 순식간에 상의랑 바지가 생겼다. 아 아니 나는 왜 나는 안 나와? 너잖아. 어 보자. 오 야 이 점프맨 이거 왠지 점프맨 끝나면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삼식님 지금 투명이네요. 아 이 깽이질 해가지고 이거 다이아가 바지라도 만들어야 되나? 또 거쳐버리네. 저 NPC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뭐야? 겹쳤다. 자, 여기서 어, 아. 얘네들 옷 새로 생겼다. 레인. 그래도 약간 진짜 럭키 효과가 안 들려 있지만 아, 이거 그 말 하자마자 안 좋은 거 떴네. 씨. 좋은 게 나온다고 말하려 했더니. 아, 네. 박쥐들이 물약 들고 있어. 자, 바로 시간 한번 바꾸고 모니터가 뜨면 우와, 야! 너 상자 터뜨렸기만 해봐, 진짜. 너 진짜 상자 터뜨렸어, 진짜 화낸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뭘 그럴 수도 있잖아. 아, 망했네. 저거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다 저거. 사실 진짜 망했나봐. 자, 아니 망했어요. 이거 솔직히 네. 좀 더 까게 해줘야 된다 이거. 왜죠? 이기지던가. 졌잖아요. 어두워. 15초. 나는 왜 요즘 스마트 무빙으로 철창을 못 올라가겠지? 까먹어서 올라가는 거. 더 닦았어요, 삼식님. 삼식님. 예. 더 닦았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닦으시면 말해주세요. 네, 저 닦았어요, 저도. 아, 닦았어요? 그럼 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좀 템이 좀 많아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계셔야... 야, 너 설마 이 근처에 있는 NPC 못 봤냐? 뭐 너의 폭발에... 너의 폭발에 죽었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설마... 설마... 모자가 필요하네. 아니야, 없어도 돼. 없어도 괜찮아. 어, 여기 한 마리 있다. 근데 얘 아닌 것 같은데. 얘 농사에... 아, 얘 맞다. 오, 야, 농사일 때문에 잠깐 여기 왔었네. 보호가 붙어 있는 건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다. 그 제 바지가 그렇게 보호 같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사면 좋을 텐데. 이거라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모자밖에 어차피 못 사겠다. 모자 없으니까 모자라도 사죠. 템 넣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야, 근데 이번에 진짜 약간 없다. 이 럭키블럭이 진짜 다양한 게 없네. 필요 없는 거 싹 다 빼고요. 이게 럭키일까 아닐까라고 해서 아, 템 진짜 개구리네. 자, 저는 오케이. 지금 됐습니다. 저도 됐어요. 아래 있는 건 봐주세요. 제 거 지금 템 좀 잠깐 버릴게요. 네. 나는 템 좀 가볍게 버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진이 거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자. 오, 뭐야? 포션이 되게 많네. 근데 별로 안 좋은 포션이야. 보자. 슈퍼 미스테리 포션. 저거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진짜로. 저게 행운인가 아닌가 그 포션이거든? 근데 그냥 일단 저거라도 써보려고 저기 넣어놨어. 저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이 스플래시는 뭐예요? 에? 이거 스플래시라고 있는 거 아닌가? 스플래시가 어디 있어요? 이거 움직이는 거 봐봐요. 몰라요? 뭔가 써있는 건 모르겠네. 하나 뿌려볼까요? 아니 뭐 괜찮아요. 야, 근데 너 뭐 버릴 되게 애매한데? 효과를 모르겠는 거 하나랑 그냥 다 이상한 거 하나랑 어때요? 너무 쓰레기라서 뺄 것도 고민이죠? 네. 아니 평소에는 와 이거 진짜 세다가 막 두세 개 있어가지고 이거 중에 뭘 뺄까 하는데 지금은 다 쓰레기라 도대체 뭘 빼는 게 낫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다 쓰레기라서 진짜 다 쓰레기거든요? 아, 해보세요. 저 바지 빼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그럼 뺄게요. 제가. 네. 있는 게 다예요, 템? 네, 아래에 있는 건 다예요. 아, 진짜 다 쓰레기네 얘는. 저기 말하세요. 저는요. 네. 저기요. 저는
저는 이거 뺄게요. 바지. 오케이, 바지를 빼셨습니다. 똑같이 바지. 바지 여기 용암에다 태우죠. 저 30 거기 네.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싸움을 기다려주세요. 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거 만들 거예요? 바지? 만들어야죠. 어, 그러면 저도 여기서 다이아몬드 꺼내서 바지 좀 만들겠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만들 정도의 템은 있었거든요. 바지 정도 만들 수 있는 거. 아직 끝난 건 아니,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도 없으시던데. 아, 다이아몬드를 뺄 걸 그랬나? 아니 뭐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쵸?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다 준비하시면 말해주세요.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만드실 건데? 열어보세요. 뭔가 심각해 보인다 삼시가. 되게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갑니다. 어디로 가요? 여기 들어갈게요. 네. 같이 테이블 되지 않아요? 아니요, 전 안 가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왔어요. 자, 여기 계세요. 제가 그쪽으로 가시네. 오케이. 자, 3. 이거를 던지는 건 아니겠지? 럭키일 수도 있으니까. 2. 1. 차트. 너 그 투명하지? 아니 이거 힘인가? 제 힘풍선 같은 거. 오, 안 아프네요. 아, 이거 행운 아니었어. 아. 야, 나 진짜 나 궁금하다. 야, 우리 하나씩 뿌려 볼래? 안 좋은 포션이었어. 너 있지? 행운 그 포션. 아니 나 방금 먹었어. 먹었는데 안 좋은 거 걸렸어. 그래? 나 이거 그거거든? 던지다. 오, 이거 좋은 거였어. 하나 더. 오, 이것도 약간 좋은 거였어. 그렇게 좋지는 않네 근데. 어, 근데 흡수 빼고는 이거 한번 뿌려볼까? 스플래시미? 어어. 좋은 거였을 거 같은데? 뭐, 더 걸... 네? 나쁜 게 걸리지 않으니까 좋은 거였지 않았을까? 이게 다 좋은 거네. 오, 뭐야 나 점프 왜 이래? 우와, 야 점프 강화 엄청 높구나. 혹시 모르니까 깻물을 할까? 아니야 죽자. 아. 그냥 아 일단은 뭐 삼식님 제가 오늘 예고했던 것처럼 이겼네요. 아깝다. 아 진짜 운이 너무 없었다. 야 근데 이번 건 진짜 나도 운이 거의 없었다. 이번 럭키블럭이 좀 별로였어. 맞아. 나는... 아니 근데 너 진짜로 아니 내 거 딱 템 보자마자 아 얘 진짜 망했구나라는 걸 너도 느끼지 않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평소에는 두세 개 중에 아 뭘 빼지? 다 세 개 중에 옵션이 좋은 게 모자라. 지금 옵션이 다 쓰레기니까. 뭐를 빼야 하냐. 이거 다 쓰레기라서. 굳이 뺄 필요가 있나라고 느낄 정도였어. 자, 삼신이 스킬 볼게요. 자, 넙치. 이놈의 넙치는 언제부터 있던 거야 이거. 계란초밥, 코끼리 시스루, 가오나시, 앞뒤 반전, 백수, 원시인, 바나나 스킬이 생각났어. 바나나, 얻어맞은. 자, 어느 하나도 좋은 게 없는 아홉 가지. 아홉 개 중에 한 일곱 여덟 개는 다 안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느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아홉 개 스킬 중에서 뽑아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떤 거죠? 야, 설치하면 안 되지. 보자. 앞뒤 반전. 앞뒤 반전 그나마 무난무난한 것 같은데? 반전이 그냥 될지 모르겠지만. 아, 뭐, 아, 저거 중에 제일 무난. 근데 내가 보기에도 이 중에서 가장 무난한 것 같아. 그냥 이 옷 왠지 옷하고 얼굴만 좀 바뀔 것 같은 느낌인데? 아쉽네. 에이 설마 앞뒤 반전인데 머리가 밑에 가 있고 발이 위에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 아 그거는 상하 반전이겠죠 아마도? 자 오늘 드디어 제가 오랜만에 이겼는데 이제 약간 이기는 법을 알겠어요. 하기 전에 이긴다고 말하고 해야 돼. 그럼 이겨. 아니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평소보다 운은 안 좋았어요. 근데 삼식님이 평소보다 더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삼식님의 운이 평소보다 훨씬 더 안 좋았어요. 거의 럭키블럭 최초인 것 같은데? 삼식이 이렇게 운이 안 좋았던 거? 아니 이거 일단은 럭키블럭 자체가 안 좋아서 뭐라도 껴서 써볼 그런 것도 없었어. 다음에는 좀 다양한 아이템 있는 걸로 가져오겠어요. 이게 네. 오늘 한 게 새롭게 나온 럭키블럭이라고 했어요.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대. 그래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해가지고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템은 이게 없어서. 럭키블럭 이름이 헬파이어인데 이 헬파이어처럼 뭔가 엄청 센 것들이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약간 건물? 건물들이 더 많았어. 어 맞아. 건물 위주로 좀 많이 스폰되는 거였어가지고 재료라던가 좀 아쉬웠어요. 템이 많이 줬어. 맞아. 그리고 그냥 좋은 템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합템? 자 이제 엔딩 찍죠? 네. 자 그리고 오늘의 럭키블럭 레이스는 저의 승리로 11번째 경기 중에 아니 11번째 경기를 해서 6대5로 제가 5점 3세계 6점 다음 판이면 6대6이 되겠네요. 뭔 소리세요? 야 저기 7대5거든요. 야 삼수이가 우리 지금 하나 골라주기로 할래? 서로 이거 하나는 가져오자. 아 두 개? 서로 스킬 뭐를 가져오자 스킬? 여기, 어 서로 여기서 두 개 정도는 꼭 넣어주세요 하는 거 있어? 그러면은 나는 내 거 골라도 돼? 나 내 거 보고 싶은 게 사실 있어. 어 그래? 해봐. 나는 사실 어더마진이랑 넙치가 보고 싶어. 어더마진 넙치? 넙치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초반?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있던 건데 지금 열 판째 했는데도 못 봐가지고 오케이. 보자. 넙치랑 얻어맞은. 그리고 그러면 저도 삼십님 거에서 고를게요. 예? 왜요? 삼십님이 삼십님 거 고르셨다면서요? 저는 삼십님께 루테님은 루테님 거에서 골라야죠. 아니 저는 삼십님께 고르고 싶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저도 솔직히 이쁜 스킨은 별로 이제 저도 그렇게 끌리지 그래, 않거든요. 좀 웃기는 거 하자 한번. 이벤트 같은 걸로 네. 웃기게 한번 해보자. 저도 이제 이쁜 건 좀 끌리지 않아서 일단은 가파랑 가파랑 뭔가 빠박이도 좀 그렇고 앵그리 버드? 아니 빠박이 괜찮을 것 같아. 빠박이 가파랑 괜찮... 빠박이 괜찮을 가파랑 것 같아. 가파랑 빠박이? 그래 가파랑 빠박이로 가자. 아, 자 그럼 저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는 또 선택을 해서 넣어볼 건데 다음 또 초기화된 새로운 럭키블럭 레이스 목록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 안녕.